이것도 10개.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주실 거예요. 박수를 많이 보내주실 때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드럼 세탁기를 선물드리겠습니다. 신기하시면 함성을 5초 동안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때마다 많은 박수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다음 박수 출발해보도록 하죠. 음악 주세요!
네. 너무 놀라셨죠?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좀 자극적인 맛을 좀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잘못 생각해. 우리 어린 친구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거 마술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이런 무서운 맛을 그만할게요. 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모든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을 한 가지 해볼게요. 어떤 맛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카드.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 맛술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 네, 제가 첫 카드 맛술을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천 원짜리 한 장 보이시나요? 네.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예. 분명히 천 원입니다. 네, 좋아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후. 5만 원이다. 네, 5만 원. 귀여운 5만 원. 갖고 싶어요? 네! 신기하고 놀랍진 않은데, 갖고만 싶다고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 그냥 드리성고 박수를 그러면 가장 많이 쳐주시는 분에게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가장 많이 쳐주시는 분에게 이 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가식적이에요. 국물을 박수 치는 게 너무 티가 나세요. 아, 안 되겠어. 아니, 기분이 상해서 안 되겠어. 박수구만. 아니야. 어머니, 맛을 할 때 이야기 하고 계시더니. 어느 주자니까 잠깐 찍어, 기다려봐. 이거 집에서 보여주고 싶네. 예, 나 돈 돌아가면 예. 내가 돈 주니까 주면 돼. 아, 5만원짜리 주시면 제가 1,000원짜리 바꿔드릴게요. 그거는 10번 가지고 가능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마술한테 박수 많이 쳐주신 분에게 이걸 꼭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두 번째 잘 넣어두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마술 한 가지 해보죠. 네, 이번에 제가 풍선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술 풍선은 뭐랍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동물 풍선을 만들죠? 그걸 만드는데 일반 사람들 시간이 한 2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마술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만들지 않은 동물 풍선을 단 3천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외쳐주시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다 같이 하나, 셋, 시작! 하나, 둘, 셋! 비비입니다. 네, 이거 수준 높으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꼭 수준 낮으신 분들 힘내시라고 박수를 안 쳐주시더라고. 아, 좋아요. 정말 놀라운 걸 원하시군요. 그럼 좋습니다. 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죠. 네, 이번에는 제가 풍선을 잘 묶었고, 이제부터 이 풍선을 어떻게 할 거냐? 야, 이제부터 터뜨리지 않고요. 이걸 그대로 들었다 다시 나오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보죠. 이럴 때, 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모르셔서 공연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들었다 다시 나오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보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삼다 분리 마술, 얼굴 다 허리 따로 삼다 분리 마술? 김진구야! 우리 어머니 분리는 되는데 붙이는 게 안 되는데 한번 상해보세요. 궁금하시네요. 보이 들려있는데.
아, 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카드 맛을 카드 맛을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아, 제가 카드 퍼포먼스 매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마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네. 아, 그냥 카드 맛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카드 맛을 할 때 앞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박수 함께 가보죠. 음악 주세요. 되셨어요? 예! 카드 맛을 하면 보통 작은 카드를 이용하잖아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예!
그래서 뭔가 큰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술사는 항상 이렇게 관객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새로운 매직이라든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술 공연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마지막 퍼포먼스가 있고 그 전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친구들! 가까이서 혹시 마술 체험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어요? 저! 가까이서. 이왕이면 그럼 목소리가 가장 크고 적극적인 친구를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아저씨가 귀가 안 좋거든. 전국적인 친구. 좋아, 우리 친구. 좋아. 아, 독보적이야. 네, 누가 뭐,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웃기죠.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적극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야물딱져야 돼. 나중에, 혹시 미래 대통령을, 제가 이렇게 또, 마술생에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인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 많지? 앞에 보고 괜찮아. 인기 많지? 네, 정말 많아요. 잠깐만, 좀 목소리는 반전이다. 네, 좋아.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박수가 없구나. 인사가 없어서 그래, 인사. 박수 나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또 박수 안 친다. 째려봐. 그래도 박수는 안 치게. 자, 웃고 있으면 돼, 이렇게. 괜찮아. 선물 받기 싫어? 들어갈래? 선물 엄청 비싼 건데. 맛은 도군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마법이 책이야. 갖기 싫어? 네, 좋아. 이렇게 어려워요, 맛은 도군데. 어린이 어머니. 웃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우리 지금 어떤 맛을 진행할 거냐? 네. 제가 양말이 가득 담겨있는 투명팩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친구, 이상 없지? 캐릭터 양말. 좋아. 굉장히 좋다. 그래. 너무 고마워. 앞에 보고, 네, 웃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니까. 손 내리고, 그쵸? 손목을 받기 싫어? 좋아. 우리 친구가, 양말 하나 뽑을 거고, 아저씨도 하나 뽑을 건데,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서 제가 원하는 양말을 뽑게 만들 겁니다. 같은 양말을 뽑게 해보지. 굉장히 놀랍겠죠? 네. 좋아요. 일단 텔레파시가 통하려면 각도 조명 보이지? 보고 웃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텔레파시가 안 통해. 실패하면 선물 없어. 괜찮아? 선물 안 받아도? 그래. 앞에 보고 웃고 있어. 그래. 네. 손만 넣어서 다른 관객들이 볼 수 없게 하나를 뽑아서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돼. 뽑았어? 뽑았어요? 뽑았어? 뽑았어? 안 뽑았어? 괜찮아? 그래. 좋아. 아저씨가 한번 뽑아볼게. 한번 뽑을게요. 아마 이거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쳐주시면 이 손에 있는 양말을 공개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예! 다 같이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네! 하얀색! 오! 마지막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잠깐만요. 아저씨가 잘 하겠지. 진짜 잘 됐어. 한글 마술까지 완벽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마술이라도 항상 성공하지 않아요. 이럴 때 경계의 박수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까? 아이고, 장난입니다. 제가 이 마술 실패할 것 같습니까? 마술은요,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이번 마술은 텔레파시 마술이 아닌 네온 마술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분홍색 도날드 덕이 그려진 양말을 이 공연 전부터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그 양말을 제가 신고 있었어요. 똑같지? 나도 확인해봐. 똑같지 안 똑같아? 냄새 나는 거 빼고. 똑같지?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해보니까 어땠어? 정말 재밌었어요. 하나 부탁드릴게. 좋아. 네. 약속대로 선물 줄게. 아무것도 없는 책입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을 위해 놀랍기도 와우. 흔들면 나타났는데 색깔이 없구나 걱정 안 했는데 흔들면 색도 칠해지는 아주 놀라운 마법의 책입니다. 우리 친구 선물로 준 거. 이거 일벌어진 것까지. 한번 흔들어. 우리 친구 굉장히 대통령감인데 표현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님 표현력을 많이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저는 마지막 마술을 한 가지 보여드리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마술 오늘 즐거우셨죠? 네! 여러분께서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참석해주셔가지고 제공이 굉장히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마술 아쉽지만 여러분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마지막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마스터 용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멀티팀 엘비스 매직의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